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와 편집 기획자가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 놓고 수다 떠는 방송이에요. 잘 아시죠? 월 2회 팟빵과 유튜브로 업로드하고 있고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작수사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말 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삼촌입니다.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빠밤, 이거. 수공검님 해줘야 돼. 수공검님, 어디 갔어? 내가 해야 되잖아. 바로, 책습놀이터 이정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습놀이터 이정욱입니다. 작수사 최초의 영업사원, 영업사원을 모셨어요. 사원? 이제 영업계 대표. 오늘 이정욱 대표님을 모시고 출판 영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좀 생소하시지만 되게 신기하실 것 같아요. 이정욱 대표님은 출판계에서 잘 알려진 대표적인 마케터이신데요. 작수사에서 추천 그림책과 함께 출판 영업에 대한 이모저모를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너무너무너무 많지만 본격 수다 시간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수다를 위해 이정욱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그림책은 2006년에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고대영 글 김영진 그림의 지하철을 타고서, 2017년 소원나무에서 나온 댄 야카리노 글 그림의 유수연 옮김 나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빨간콩에서 나오고 이루나 비라르디 그 그림의 마음을 꼬가 옮긴 상상여행, 2020년 빨간콩에서 나온 김미희 글 그림의 엄마입니다. 먼저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정욱 대표님에 대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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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냥 업무적으로 이렇게 늘 만나지 개인적인 정보와 또 그런 영업에 대한 어떤 전설적인 예를 들면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그 영업계에서만 알려져 있지 편집 쪽으로도 잘 넘어오지도 않고, 야, 일반 그쵸. 대중은 정말 잘 모르는 일이라 알아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알아내셨나요? 그러니까 몇 개는 본인 입으로 좀 알아내고, 일단 1965년생이십니까? 50대 중반이세요? 생각보다 젊으시네. 인가? 영지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시고 10년간 LG화학 연구원으로 근무하셨대요. 디링. 연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실리콘 만들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구원이 돌연 출판 영업계로 진출을 했대요. 왜일까? 일단 행복한 책 읽기라는 출판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셨다는데, 그 뒤에 두어 군데 거쳐서 길벗 어린이에 입사를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찐이었던 거지. 여기에서 15년을 근무하면서 지금의 길벗 어린이의 출판사의 견인차 역할을 똑똑히 하셨어요. 이후에 한울림과 길벗 어린이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도서관 콘텐츠 플랫폼인 책습놀이터라는 회사를 차리셨어요. 도서관 콘텐츠 플랫폼이다라는 이 정의도 되게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야, 이 단어 되게 생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직접 컨텐츠 생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책습놀이터, 아동 분야의 빨간콩, 성인 분야의 도트북 출판사를 이은영 대표와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웬 출판사가 또 이렇게 많아? 아니,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2020년에 노원구의 그 수락산 밑에 회사를 옮기면서 브론테 살롱이라는 동네 책방까지 오픈해가지고, 그야말로 불황의 열일 아이콘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정말 간략하지? 짧고 굵네요. 그치? 아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어. 전설은 아니에요. 어? 웬 전설이요? 전설이죠. 사실 도서관 영업 쪽이 영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의 니즈가 뭔지 이런 걸 알아가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길벗 어린이에서 먼저 원화전시? 그 그렇죠. 도서관 원화전시를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을 했죠.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출판사들은 꽤 많았었는데 이걸 뭐 조직적으로 하고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걸 인력이 뭐 많이 추가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건
사실은 길버더리니까 최초라고 보여지죠. 그 중심에서 계셨잖아요.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어, 그렇겠죠. 저기 홍보팀도 있고. 왜, 네, 왜 오늘 시작했죠? 겸손 모드시죠? 영업자 모드로 변신. 아니, 내가 알기로는 네. 그때 한창 길버더리니가 도서관 원화 전시, 순회 전시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었을 때 그 이민 가방 있잖아요. 그 그림들을 액자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림을 출력해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그러면 이게 되게 부피가 클 거 아니에요. 그걸 이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 도서관에서 이 도서관으로 보내면 저 도서관으로 연결이 되고 저 도서관에서 자자자 도서관으로 연결되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하 창고에 그 이민 가방이 쫙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시작은 그랬어요. 어떤 뭐 영업적인 뭐 이런 거를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애들 그림책을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 뭔가를 돌려줄 수 있을 게 뭘까? 1번. 2번이 그림책을 어떻게 잘 홍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그림을 다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게 판매에 도움이 되겠다. 길버더리는 아마 아직도 그럴 거예요. 그림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야 팔린다. 네. 왜냐하면 뭐 조금 보여줘가지고 이게 어떤 그림책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전체를 다 오픈해서 보여주는 게 판매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래됐죠. 오래돼서 시스템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접수받고 배송하고 또 거기에 인건비 들여서 사람 하나 해서 보통 일반 출판사들은 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옮기는데 저희는 도서관에서 다시 받아서 깨진 거 없는지 다 확인하고 아, 다시 정비해서 그 다음에 보내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뭐 그 원화 하나당 간접비까지 붙이면 대략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근데 이런 게 120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을 했고 어쨌든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출판사들이 또 시작을 했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은 사실은 조금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또 무겁고 그래서 액자도 유리 빼고 코팅하고 최대한 가볍게 하고 사서들이 다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볍게 최대한 하려고 여행 가방에서 딱 넣더니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호균 대표하고 저하고 했던 일의 대부분은 여행용 가방 캐리어 안에 내지 다 뜯어내고 거기다 보강제 붙이고 그러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판넬식으로 바꾼 거죠. 예, 처음엔 진짜 액자로 하죠. 서예문집 지하가 길버더리니 가방 공장이었어요.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원화 전시라는 개념이 실제 원화는 아닌 거죠? 아트 프린팅 원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화전이란 말을 쓰는 게 되게 끌끌어올 때가 있는데 그게 굳어가지고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트 프린팅 원화전시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현장에서는 그냥 원화전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끔찍했던 게 그게 그러니까 아트 프린트라고 하지만 좀 잘 나올 때도 있고 색이 완전 돌아갈 때도 그렇죠. 있고 책도 그러는데 그게 안 그러겠어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색이 확 돌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아트 프린트라고 어디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막 너무 경악스러운 거예요. 내가 진행한 어떤 책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기관에서 스캔 받아가지고 깨진 거 그냥 이렇게 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 컬러 출력해도 그냥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사무실 컬러 프린터로 진짜 출력한다는 데도 네. 있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원화 전시를 할 때 그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게 그거예요. 권정성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길버더리한테 남긴 유언이 뭐냐면 가늘고 길게 가라고 해서 다 경악을 했죠. 아 진짜요? 네, 굵고 길게 가면 안 되냐. 예, 100년 가는 어린이 전문 출판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원화 전시를 시작을 하면서 프랑스 아이들이 그런 그 유명한 그 작가의 그림들을 가정에서나 뭐 길거리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 그림책 있는 그림이 그냥 그림으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서도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고 뛰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관에 뭐 따로 전시실이 있어야 되고 조명이 있어야 되고 막 저희도 조건을 걸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목적과 취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비에 걸던 도서관 규모가 작아서 그냥 열람실에 이렇게 위에 비치하던 따다다닥 해가지고 비치를 하던 아이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화 가방에 아무리 넣어도 한 5번에서 7번
많게는 10번 돌리고 나면 다 깨져요. 다 깨지고 가방은 한 5번 정도 되면 다 찢어져요. 다시 다 구비하고. 그러니까 많게는 길버더리니가 100벌 이상 있을 때는 그 비용이 굉장히 컸죠. 그렇겠네요. 유지 비용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길버더링을 갖고 있는 원초의 그 생각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까지는 지금도 그렇겠죠. 판매에 도움이 됩니다. 판매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자, 일단 오늘 얘기할 게 되게 많으니까 오늘 추천해 주신 책을 일단 소개를 하고 이 책을 왜 추천해 주셨는지 얘기서부터 썰을 한번 풀어가 보죠. 그렇죠. 예, 지하철을 타고서 글 고대영, 그림 김영진. 전설. 이 전설이에요? 이거 근데 이 첫 책이에요? 지원이와 병관이의 네. 첫 책이에요? 아, 네, 저는... 지원이와 병관이를 소문으로 많이 본 적은 없었고 이름은 익숙한데 전설이잖아요. 전설이라고 이름은 익숙한데 이 책을 보면서 표지랑 내지는 이렇게 봤는데 글은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었어요. 처음이었네. 길잖아요, 글이 또.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누나 지원이랑 동생 병관이가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하철이 또 3호선이에요. 맞죠? 제가 원래 오랫동안 그 3호선에서 살았어서 이 아이들이 가는 동선이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2006년에 나왔는데 여기서 6호선이 나와서 궁금했어요. 그다 2006년에 6호선이 있었는지 부품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김영진 선생님 완전 리얼리즘으로 그리시는 분이라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산의 이 지하철역의 풍경 그리고 또 이제 이 갈아타는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신내역 맞죠? 제가 연신내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어요. 맨날 거기서 6호선 타고 합정 가고 막 그랬었고. 아니 사는 사람이 여기 연신내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면 맞아요. 진짜 대단한데. 네, 그리고 얘네들이 또 6호선을 타고 말해 뭐예요. 김영진 선생님 사는 아파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 그리고 또 누나가 일산에 살아가지고 이게 약간 익숙한 풍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네. 지원이랑 병관이가 원래는 부모님하고 같이 항상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이날은 딱 둘이서만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할머니네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나는 동생이 너무 걱정되고 이 철없는 동생은 계속 뛰어다니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잘 도착했다는 결국, 내용인가요? 그거는 책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해피엔딩인지 아닌지는 책을 보시면 한 판 울고 뭐 네. 그래 좀 끝이 해피엔딩인지 아닌지 약간 살짝 애매하다. 근데 약간 해소되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네, 그 누나가 동생을 그 똥침 날리나? 날리죠. 날리죠. 맞죠, 맞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원이가 해소되는 거예요. 네, 해소되는 저도 해소가 됐어요. 참 재미있는 책이죠. 네. 지원이 병관이 어려서 사진. 그러니까 실화잖아요. 네. 실제 경험담을 고대영 작가님이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제 꺼내놓기 시작했던 게 지원이 병관이 시리즈 저 첫작의 지하철을 타고서인데 저게 만약에 빛을 못 봤다면 뒤에 시리즈가 없었을 텐데 저게 완전히 빵 터져가지고 처음에 몇 권 기획했었어요? 기획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권 한 권. 네네. 어떻게 자식들한테 저작권료 좀 주고 있나? 이제는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다 거의... 나중에 그 저작권료를 알고 막 아빠 이런 거 그럴지도 모르죠. 네. 많이 받을 때는 소리 날 수 있게 받았었으니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다 그 입에 그 그 몸에 그렇긴 다 불렀던 건데. 실제 이름인가요, 아이들? 실제 이름. 그런 걸로 알고. 고지원, 있는. 고병관. 그러니까 아니 만인의 집이랑 비슷한 거지. 그것도 길버더링이 거잖아. 만인의 집도. 근데 나는 진짜 만이를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림 속의 만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대학생 만이었는데
그 꼬마 마니가 너무 닮아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 네, 다들 김영진 선생님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 병관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 진짜? 동글동글하고. 비슷하세요. 되게 비슷해요. 본 적은 없어서. 자, 다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이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일 것 같다. 그래서 샀어. 사고선 그림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 이러면서 몇 달을 이렇게 꽂아만 놓았다가 어느 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진지하게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진지하게 보면서 이게 몇 줄 안 되는 건데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어. 맞아, 이거는 이 창작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히스토리를 너무 잘 잡은 거야. 그 김희경 선생의 지도를 보는 뭐지? 그 책처럼 그 책이 뭐지? 지도를 세상의 지도인가? 지도를 보는 세상인가? 아니, 그런 제목. 지도는 우리에게 말을 해, 뭐 그런 제목. 맞아, 그런 제목이었어. 그러니까 되게 거대 서사인데 그거의 어떤 지점을 쪽쪽쪽 뽑아서 도대체 이야기라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너무 잘한 내용이더라고. 이 책은 이야기에 대한 그 역사입니다. 이야기. 도대체 언제서부터 사람들 옆에 이야기가 있었나?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도저히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남기고 이야기가 살아남아서 쭉 시대를 관통하면서 심지어는 분석행유하던 그 순간까지도 이야기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감동했던 부분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나는 언제나 살아있다. 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책이라고 하는 것에서만 꼭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교육적인 어떤 심리가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얘들아. 나는 언제나 너희 옆에 있어. 핸드폰 속에서도 있고 어디에서도 있고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이야기야. 난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라는 이 말이 너무나 감동적인 구성이었고 그림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도 너무 납득이 되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애들한테 진짜 이건 아이들용 맞춤용 이야기다.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뭐라 그럴까 내포적인 어떤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아, 난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어. 난 이야기를 갖고 있어. 라는 아주 원초적인 그 감정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실 다섯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섯 명 이하로 얘기를 해야 돼서 추천해 주신 책 중에 한 권을 제가 더 소개를 할 건데 바로 상상여행이라는 책이에요. 이 빨간콩에서 나온 책인데 그 빨간콩을 창립을 하면서 거의 초반에 계약을 했던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채소삼촌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와서 책을 봤거든요. 이 책을. 네. 딱 보자마자 이거 만들기 되게 힘들었겠는데 라면서 얘기할 정도로 제작이 힘들어서 네, 되게 오래 걸린 책이에요. 사실은 비싸 보여. 너무 비싸 보여. 비싸요. 비싸. 진짜 책이 휘었어. 이거 내가 잘못 보관해서 그런 거야. 지하철을 타고 가는 어떤 한 아이가 소녀가 지하철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외면을 보고 그의 꿈은 뭘까?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비주얼라이징을 되게 잘하고 그 한 페이지씩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들춰볼 수 있게끔 종이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열리는 위로 열리는 구조인데 이게 한 장씩 위로 열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재본이 진짜 힘들어요. 이 공장만 이게 이 왼쪽 이 종이를 잘라내야 그건 아닐 것 같다.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잘라낸 흔적이 있어. 그 전부 다 찍어서 자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작업이 들어가야 돼. 네. 근데 나는 이거를 그럼 이렇게 제작이 힘들면은 OEM을 하지. 라고 했더니 뭐 그건 아니었고 여기서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제작처를 찾아가지고 몇 달을 거의 1년 가까이로 고민을 하는데 야 이거는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야 라는 거를 되게 느꼈고 이런 실제 분야 이런 것도 되게 좀 고급스럽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도 하나하나
하나하나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보는 아이의 어떤 상상력이 되게 재미있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저는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쉽게 만들 수 있는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작도 힘든데 사실은.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책을 어린이들이 마음껏 볼 수 있는 어떤 시도들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괴리감도 느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나와서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놀이북이자 또 상상을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작가들한테 이런 제작의 길이 국내에서 열릴 수 있고 또 이런 재미있는 시스템을 갖고 그림책에 대한 좀 확장을 할 수 있다. 이야기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책이에요. 그때 머리 꺼내는 거. 그 책이 뭐였죠? 제목이. 아, 그거 무슨 생각을 무슨 하고 있을 건가? 그 로랑 모로 책. 네. 그거랑 또 다르게. 그렇죠. 그 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머릿속을 좀 들여다보는 플랫 형식이라서 오히려 조금 더 심플했고 이거는 보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아마도 그 자체가 만들기 막 너무 어렵다보다 단가 맞추기 같은가? 그러니까 옆으로 넘기는 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전체 컷을 이제 도무송을 전부 다 개별로 따고 그래서 찍은 다음에 다 절단하고 필선으로 딱 해야 되는 그런 다음에 이게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사람이 다시 거꾸로 다 해야 되고 그걸 모아서 바느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독립출판 뭐 한 100부 이러면 하는데 이게 제 대량 출판을 하기엔 참 그러니까 다른 제작비한 더블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시어 뭐 제작사에서 석 달에 걸려서 고민하다가 그냥 상지사라고 얘기하세요. 아 이런 거는 홍보해 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지사도 처음에 못 한다고 하다가 계속 고민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한번 해보자고 자기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아, 훌륭하다. 지금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기분 좋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할 만한 회사야. 또 상지사가 규모가 있는 회사니까. 이게 풀 인력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작 기간만 한 달이 걸려요. 한땀한땀 그야말로. 그러니까 사실 가격이 25,000원인데 25,000원 많이 안 매긴 거네. 근데 제작비도 그렇고 사실 이은영 대표랑 저랑 좀 재밌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순간 굉장히 심플한데 다가오는 것도 있었고 위로 넘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작가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걸 갖고 전시하고 있는데 거기는 원화 전시 뭐 아트 프린트 원화 전시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넘기는 거잖아요. 얘네는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계약을 하고 쉽게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뚫은 김에 이런 시리즈를 계속 만들 수 모든 책에 빵꾸 뚫린 책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작가 여러분 실험적인 시도는 빨간 콩으로. 근데 약간 로랑모로랑 좀 다른 거는 로랑모로는 생각에 되게 집중을 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내면, 그 형태를 가지고. 근데 이거는 저 아저씨는 왜 웃고 있지? 저 아저씨는 뭘 보고 있지? 뭐 저 사람은 무슨 색을 좋아하고 있지? 이 질문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따라서 뭔가 뭐 이 그림책을 즐기는 법도 있지만 저는 다양하게 사고하고 질문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의외적인 뭐 그런. 좁은 의미에서는 뭐 편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그림으로만 표현하지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아이들마다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수로 볼 수도 있고 그쵸. 다른 직업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놓은 책이에요. 맞아요. 답은 없어요. 그림으로만 돼 있지. 자, 네 다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신간 엄마 김미희 작가의 빨간콩에서 2020년 11월 30일에 나왔네요. 따끈따끈 신간 김미희 작가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페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공공님한테 건너 조금씩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근래 열심히 근래 책을 내고 계시죠? 쭉쭉 책이 나오나요? 네, 이번에 책은 또 그 지난 책이랑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소재가 또 요즘에 핫 이슈 재혼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주인공 남자 아이한테 새엄마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새엄마 하면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 콩쥐팥쥐. 장황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림책, 요즘의 그림책에서 이렇게 사악한 엄마가 나올 것 같진 않죠, 또. 어쨌든, 낯선 사람들이 새 가족이 되는 게 뭐,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것도 엄마가 새로 와서. 근데 이 아이는 엄마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 엄마가 너무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랑 친해지고 싶고 궁금하긴 한데 어려워요. 엄마가 화분을 열심히 돌보는 새엄마인데 나보다 화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질투도 나고 뭐 엄마가 나한테 옷도 만들어주셨는데 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잘 모른다 이렇게 수정도 나. 아, 그런 마음을 되게 잘 작가님이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소소한 일상의 걸 통해서 새 엄마가 왔을 때 그 아이의 낯설고 또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그게 어렵기도 하고 뭐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기분들을 이런 일상의 에피소드로 되게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엄마 생신인 거죠. 그치. 그래서 엄마한테 또 이제 뭔가 좀 친해보려고 아이 나름대로 자그마한 또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선물이 어딘가로 치워지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눈물을 딱 흘리는 그 클로즈업 장면이 또 되게 찡하게 오는데 아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공간에다 딱 그 선물을 갖다 놓은 거죠. 아이가 가져온 그 어항을. 그렇게 책 뒤에서는 조금씩 친해져가는 그런 기분 좋은 책이었어요. 요즘 그 힘든 이야기와 다르게 네. 근데 그랬어요. 이게 약간 김미희 작가의 제 실제 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김미희 작가는 여자잖아요. 남자로 주인공을 좀 바꾼 면은 있지만 본인이 이제 새 엄마하고 같이 살게 됐을 때 그 생일을 이렇게 달력에 그려져 있는 거를 봤대요. 그러고서는 뭘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물을 하게 됐고 어머니하고 지금도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긴 하지만 꾸준히 왕래를 하고 서로 이번에 친권이 있는 어머니하고 자식 사이로 정식으로 됐다라고 네, 들었어요. 그거를 아, 오랜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남남이었던 거죠. 엄마라고 불려지면서도 근데 이제 친어머니 친모하고의 어떤 관계를 정리를 하고 이 어머니 밑으로 이렇게 친자로 들어가는 그런 서류를 마련을 해서 뭐 됐다고 페북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실제담이 아주 더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정욱 대표님 이게 뭐 두건한 빨간 콩이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출판 브랜드에서 나온 거라서 의미가 있으시겠지만 이 네 권을 이렇게 추천 도서로 뽑게 된 어떤 이유가 뭘까요? 추천의 변. 지하철을 타고서는 사실은 9권이거든요, 이 책이. 네. 그러니까 1권부터 9권 나올 때까지 제 손이 닿던 책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고 사실은 지하철 타고서가 출간되고 나서 이게 왜 팔리는지 몰랐어요. 아니, 영업부에서조차. 아니 도대체... 그냥 이렇게 보면 그 지금은 그림이 되게 좀 정감 있게 그려져 있지만 목가 기념스러웠거든요. 아 그때는 자연스럽게 네, 김영진 작가가 느낌. 결혼 안 한다고 하셨을 때 고민이 좀 많았고 2번, 3번이 나올 때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거리였어요. 이걸 어떻게 네이밍을 붙여야 될까? 왜 판매가 되지? 뭐 이런 근데 다들 좋아하니까 왜 좋아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고민을 줬던 책이기도 하고 2013년도에는 세트로만 그렇다고 어디 그 싸게 판 것도 아니고 15,000 세트를 팔았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이 있어서 굉장히 그림책을 보는 지점을 조금 바꿨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뭐 이거를 평론을 못하겠다 이게 무슨 그림책이냐. 진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 있어요.
굉장히 상업적인 책이라는 평도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나라가 그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때 더 그게 심했잖아요. 엄숙주의 그렇죠. 같은 게 이제 그림책의 그거, 시작이 완전히 네, 그걸 깨버린 그림책이기도 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의 깊이를 더해준 시리즈의 책이기 때문에 그랬던 책이고요. 지금 길버들이 나왔기도 하지만 그리고 소원나무의 저 책은 2017년도에 처음 접했던 책이에요. 근데 지금도 간혹 강연 나갈 때 주제로 쓰는 책인데 판매가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7세. 매소가 이 정도면 꽤. 예. 단순히 책의 본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의 콘텐츠 중에 책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물론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의 원료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보통 이제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요청이 올 때 책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주제를 바꿔요. 책이 뭘까? 이야기가 뭘까? 그런 주제로 바꿔서 강의를 하기 정말 딱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1년에 한 3, 4차례 정도는 그런 요청이 와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계속 가는 책이었던 것 같고요. 엄마는 처음 더미를 받았을 때 사실 이게 이 출판업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책을 잘 안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 연구원. 예, 이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읽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끼는 경우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 중에 한 책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 책 지하철을 타고 사면서 계속 생각이 든 게 책은 전달의 속도와 공감이 없으면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드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그런 공감을 못 느끼면 자기도 공감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남들한테 공감을 느끼게 해주겠어요. 그래. 그 차원에서 더미 보자마자 이거다라는 생각을 이은영 대표랑 둘이 똑같이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이 아직 있어요. 그런 의미의 이제 다가온 책이라서 소개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 상상여행은 사실은 개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팔려야 되겠다. 그냥 뭐 한 달에 소소하게 80부에서 100부 정도? 괜찮네. 네, 살아있네요. 꾸준히 나가요. 25,000원짜리 책이. 그러니까 이번에 방송을 타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아, 기대합니다. 과연. 판매력이 있는 방송이었던가? 그러니까 아마 저거하고 볼빨간아이라는 책을 계약을 거의 같은 시기에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같은 시기에 했는데 제작처를 찾지 못해서 너무 늦게 나온 거죠. 예,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코우를 찍어서 그냥 받을까 생각을 한 와중에 상지사에서 연락이 왔고 한 달 반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포기했나 보다 했는데 한 두 달 지나서 완료했다. 이제 찍어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찍은 책이에요. 이제 그런 면도 있기도 하고 색감이나 그 재미성이나 주는 의미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했던 책이에요. 상지사에서는 찍고 나서 어쨌든 자부감이 굉장히 많아서 찍는데 고생스러워서 다음에는 안 찍어도 되겠죠라고 했다가 혼났어요. 네. 이 만들어놓은 칼이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10세 찍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만들었으니, 10세 갑시다. 네. 만들었으니까 이런 류의 뭔가 다른 또 국내의 어떤 기획물이 네. 들어오면 좋겠죠. 동호송 쓸 수 있는 책으로. 저희는 좋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은영 대표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저런 엄마와 같이 무게감을 주는 책뿐만 아니라 그림책이 사실은 좀 다양하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플랫북의 형태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거는 뭐 형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장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마케터 시각으로만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이 살짝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좀 다양하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재미, 어렵긴 하지만 재밌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빵꾸 뚫린 책이 하나 나올 텐데 그 책 재밌어요. 모든 걸 다 잡겠다. 이 욕심쟁이들이. 여기 엄마의 그 뭐지? 코팅도 예사롭지 않은 코팅을 썼어. 맞죠? 신경 쓴 거예요. 고민 많이 했어. 위에 뭐 박을 할 거냐, 뭐 뭘 할 거냐, 막 이러다가 결론적으로 제목은 제가 정했어요. 아, 진짜요?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맞아. 고민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외설을 한번 엄마 느낌표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어 완전 망했었거든요.
아, 그런 고민은 없었고요. 네. 엄마라는 타이틀이 이게 뭐 잘 검색이 될 거냐, 워낙 많았기 네. 때문에 책이 검색이 될 거냐라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무릎딱지와 같은 제목을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뭐뭐뭐 하는 엄마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우스리 떼고 우스리 이 책이 갖고 있는 본류를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그냥 툭 던졌는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만 우려했어. 검색 안 될 텐데 막 이러면서. 자, 본격 소재로 좀 들어가 볼까요?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약간 예열 단계였던 거지. 아, 그랬어요. 대표님이 그 제가 궁금한 게 연구원에서 왜 안 나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대기업 다니셨다고 하셔서 그냥 그쪽에서도 영업 같은 걸 하신 줄 알았어요. 저 영업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영업을 했대요? 먹고 살려고요. 그러니까 애가 네 명이라는 얘기는 듣고 내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잘하긴 했지만 애국자. 나라에서 하나도 지원 못 받은. 아 진짜 그 좀 전이요. 네, 다 피해 갔어요. 다 피해. 좋아. 고마워하세요. 이 애 안 나오지만. 아니 근데 먹고 살려고 하고 하긴 했는데 하필이면 왜 출판 영업인 거죠? 이라는 거죠. 회사 그만두고 개인 사업하다가 그만두고 그 행복한 책 읽기가 제 친구가 하는 출판사예요. 원래 기획사로 시작했던 출판사인데 성인 책들을 주로 다뤘죠. 물론 이제 몽당연필이라는 걸로 해서 기독교 임신유가 뭐 이런 책들 다루긴 했었지만 그건 1년 있다가 팔아버리고 이제 성인 쪽만 했었죠. 개인 사업 그만두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하게 어쨌든 한 분의 소개로 들어왔어요. 어디 취업자리가 생겨서 했더니 부산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는데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서울에는 다시는. 그래서 딴 걸 찾아보다가 출판사 얘기를 하길래 뭐 친구니까 편하니까 근데 영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영업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래도 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해보자라고 해서 들어온 게 처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뭘 팔까. 아니 근데 어떻게 팔까? 출판사를 취업을 했는데 책이 3개월 동안 안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노랗겠네. 아니, 출근해서 맨날 모니터 앞에서 뭘 보는 것도 힘들고. 아, 그렇죠. 출판은 전혀 모르고. 뭐 출판계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깨알같이 물어보려고 갔더니 뭐 열심히 뛰어라는 얘기만 하고. 이건 뭐지? 네, 그런 생각으로 있다가 그냥 나래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게 된 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보 그때는 뭐 을지문고? 을지문고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리브로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종로 쪽만 그 가방에다가 한약 소화제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그거 주면서 저를 알리기 시작한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어느 출판사의 누구 이거보다는 뭐 어느 한의원의 누구 이런 얘기가 더 퍼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출판계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낙후된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실망감이 좀 있었죠. 예전에 잘 읽었던 책도 뭐 일본판 중역 번역해서 들어왔던 거 뭐 그런 거 책은 좋은데 출판사는 그지 같은 출판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실망스러웠는데 그래서 뭐 수많은 영업자들하고도 별로 왕래해봐야 좋은 기억들이 없어서 별로 만나지 않고 스스로 그냥 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그 행복한 책 읽기 영업을 시작하셨던 게 몇 년도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1990년대예요? 그랬을걸요 아마. 아, 그럼 그러니까 성인책 영업을 좀 쭉 하시다가 길벗으로. 한 2년 했던 것 같아요. 2년 하고 월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한 6개월 그냥 다녔죠. 다니다가 2개월인가? 텀이 있었는데 거기 그냥 기획자로 잠깐 있다가 느닷없이 길벗에서 연락이 바로 온 거예요. 지원하신 게 아니라 스카웃 되셨군요. 아, 스카웃인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어쨌든 길벗 어린이가 아니라 길벗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취업사기? 컴퓨터 책을 팔아야 되는 것 같은데 느닷없이 강아지 똥을 읽으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죠. 아, 그러면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길벗에 들어간 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
근데 그때는 전산되기 이전이잖아요. 그 영업의 어떤.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저 들어갔을 때는 길벗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금을 다 돌렸을 때요. 그러니까 제가 혜택을 본 것도 있어요. 그 전임자가 어음을 현금으로 다 바꿔주셔놓고 송금으로 다 바꿔놓으셔서 기본적인 틀은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 되게 고맙죠. 탄탄하게 해놨네. 네네. 그때 되게 비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수금 날짜에 맞춰서 아, 네 알죠. 무슨 말인지 한국에서 못 알아듣겠다. 작가는 모를 수 있지. 경부선 출장, 호남 선 출장. 출판사 돈을 직접 받으러 다녔어. 도매상에. 아. 받는 수금 날짜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죠. 지금도 해요? 네. 7일 날짜에 받아야 되는 지역, 8일에 받아야 되는 지역, 9일, 10일, 11일, 15일, 17일, 25일 이렇게 받는 날짜들이 정해져 있어요. 지역별로. 네, 그래서 작은 출판사들, 네. 1인 출판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200군데 넘게 서점을 거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다니시면서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1인 출판사 사장님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지금 300군데를 거래하신 데가. 아니, 지금 인터뱅킹도 잘 돼 있고, 지금 뭐, 5 무슨, 이런 시대, 4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수금을 하러 다니냐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온라인 수금을 못 믿는 거, 띄어먹는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분이 여전히 있고, 직접 또 가서 간 김에, 얼굴 바로 보고 간 김에 또 책도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인력만 된다고 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 쪽 서점에 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안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안 와서 너무 좋대요. 다 자기가 가면서 자기 책 다 지느라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판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갔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출판기에서 책을 판매하는 중심적인 축을 하는 건 서점이잖아요. 아직 서점 없어진다 했는데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 쪽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큰 데는 왜 못하느냐. 못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한 방법이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어쨌든 온라인 서점이 있다고 해도 오프 쪽에 그 오프 도매가 맞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개별적인 어떤 개인한테 그 소매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량으로 그 지역 서점이나 아니면 뭐 도서관이나 학교에 납품을 하는 시스템을 도매상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도매상들이 있기는 한데 나는 그 전설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딱 가가지고 만 얼마짜리 어음을 띄워줬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출판계에 들어와서 제일 황당했던 기억 중에 1. 뭐라고. 그러니까 지방에는 뭐 도매상을 갔는데 10만 원짜리 어음을 끊어주더라고요. 은행 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파는 어음. 그것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 맨날 들어도 그 씨앗은행 그 문방구 가면 애들이 장난삼아하는 그 어음 용지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진짜 알고 싶지 않다 막 이런 느낌. 근데 아직 지금은 안 그러죠? 해요. 아. 6개월 그것도. 6개월이야? 네. 아니 굶어 죽으라는 거지. 그런데 웃긴 건 6개월 지나서 가잖아요. 가면 이제 현찰로 줘야 되잖아요. 도서 상품권으로 줘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아직도 그만큼 물류나 이런 것들 그 자금 관계, 유통 관계 이런 것들이 출판계가 현대화되지 못하고 낙후화됐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걸 안 바꾸는 걸까요? 그만큼 쓰는 거죠. 하던 대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관행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관행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행 중에 생각은 뭐냐면 서점이 출판사의 책을 팔아준다. 이게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누가 누구를 팔아주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책을 안 넣으면 되잖아요. 안 넣으면 되죠. 근데 모든 출판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저희 같은 거래처가 10개밖에 안 돼요. 도매라고는 전체 도매가 북센 한 군데. 북센 한 군데고. 전국으로 이렇게 네. 가는. 불안심이에요. 책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지 않으면 이 전국으로 빠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특히나. 근데 그런 불안 심리에 있어서 그렇게 책을 밀어놓고 뭐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또 그러다 보면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부탁을 하면 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알았어. 얼음 길게 깔아줄게. 뭐 이런 식? 출판사는 그걸 해도 고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 대기업에 있는 기술 영업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제약회사에 있는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A라는 상품에 대해서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책도 책은 다 다른 책이라고 하지만 유사한 책들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냉장고는 똑같은 냉장고 누가 사냐에서 달라지지만 책은 정확히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책이 있더라도 사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자기 책을 제대로 소개 못하고 그 얘기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는 뭐 출판사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저는 그냥 비즈니스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렇죠. 그게 무슨 비즈니스야. 네. 내 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를 받아오는 것이 비즈니스지. 우리 책 이번에 나왔으니까 500불 받아줘. 길게 끊어줄게. 뭐 이런. 아 이게 비즈니스냐라는 거죠. 대표님도 그러면 지금 지방을 계속 그러면 그런 도매상 관련해서나 아니면 이제 도서관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지방에 있는 여러 도서관들도. 계속 끊임없이 오프에서 만나고 계실 텐데 보통 한 달에 얼만큼 도세요? 지역마다 좀 다르죠. 예를 들면 3박 4일 한번 지방을 훑고 온다고 저는 지금 서점을 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이나 교육청들을 가고 있으니까 거길 가면 갔다 오면 1200km는 금방 3박 4일에 1200km는 금방 타고 오죠. 1200km면 있잖아. 얘들아 어느 정도냐면 뉴욕에서 플로리다 끝까지 내려가는 거야. 얼마큼 서울에서 부산 왕복 한 3번. 그러니까 열심히 영업하는 친구들이 수도권을 돈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적어도 150km 정도는 탈 거예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150km가 뭐예요? 더 탈 수도 있겠네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1200km가 나올 수 있다. 1년에 10만 그냥 끝나네. 그 예를 들면 1년에 7만 키로 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7만이요? 네. 2년 되면 차가... 버려야겠네. 지금 2년째 됐나?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12만. 12만. 또 그 더우면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멈춰지긴 했어요. 그나마 조금. 코로나 타격이 좀 있나요? 제가 볼 때 출판계는 조금 덜한 것 같지 않나도 싶어요. 좀 올랐다고 그러니까 다들 좀 이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보면 뭐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심하지 않은 분야? 이게 좋은 얘기 같지만 더 들여다보면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항상 이렇게 저조한 상태에 네, 있었기 때문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이 상태였다라는 거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이상. 때는 나쁜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거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우리가 이게 유지만 했는데 그냥 괜찮아 이 유지 모드가 항상성이 된 거야 이렇게? 낮은 걸로 그냥 고착된 아 진짜 그니까 막 되게 매출이 올랐다고 하던데 좀 대형 출판사 위주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공동구매, 그러니까 매출이 확 뛰었던 출판사들 몇 군데, 뭐 볼이나 뭐 몇 군데 보림이나 몇 군데들을 보면 1번은 이제 공동구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시장 외적인 시장에서의 공동구매를 통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꽤 많고요. 이런 사태로 인해서 살짝 인터넷 서점에서의 물량 증가,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상쇄가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북스타트 쪽에서 올라간 책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기가 상승해서 일반 시장이 확 커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구매 시장이나 일반 시장은 분명히 다른 시장,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영업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책이 나오면 해야죠. 책이 나오기 전서부터 사실 좀 편집부랑 뭔가 회의를 하고 의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 뭐 어떤 분들은 기획 단계부터 영업자도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판매하는데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편집자는 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게 맞는 거고요. 역할 분담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시점이라고 얘기한다 보면
책이 어느 정도 완성된 꼴이 됐을 때 뭐 3교, 2교 끝 이 정도부터 좀 리딩을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죠. 뭐 그것도 한 달에 책이 뭐 10권, 20권 나오면 다 읽을 순 없고. 아, 10권, 20권 나오는 회사는 어느 회사야? 한 달에? 그런데는 이제 주력 도서만이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리딩을 하는 게 좋죠. 그때부터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팔지를 고민하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요새 막 뭔가 이렇게 번들이 많잖아요. 굿즈 이런 것들 막 붙이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사실은 책에 굿즈가 붙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어떻게 보세요? 그 굿즈로 책을 파는 거? 그게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주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될까? 굿즈를 사면 책이 오는 네. 상황이. 근데 지금 인터넷 서점에 그렇게 굿즈를 사은품으로 걸어서 이벤트를 해드려도 판매량의 차이가 그다지 크게 없어요. 아. 단히 노출의 의미. 근데 노출의 의미라고 하면 굳이 그런 방식으로 노출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 확실히 그랬어요. 이게 독자들이 좋아할까 보다 저 MD가 좋아할까를 되게 더 많이 신경 거. 쓰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면 보통 굿즈 같은 경우는 비용을 출판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전부? 거죠. 아. 인터넷 서점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 서점 50%, 뭐 출판사 50%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마 쭉 살펴보세요. 굿즈가 거의 똑같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해도 노트, 연필, 컵, 뭐. 컵, 에코백, 엽서. 한풀 꺾인 것 같긴 해요. 약간 굿즈가 예전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좀 발상의 전환은 좀 필요한 시점. 뭐 그게 뭐냐라고 하면 저도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조금 더 나가면. SNS 쪽 홍보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그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개발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SNS 담당자, 담당 홍보 마케팅 하는 친구들을 뽑는다고 하면 그냥 블로그 관리하고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관리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카페 관리하고 이거 다 해요. 그러니까 수단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수단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현재는 그 능력만 되어진다면 사실은 인터넷 서점에 노출이 안 돼도 역으로 노출시키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우리 BTS처럼 된다는 거지. 3사 방송사에는 나오지 않아도 그렇죠. 유튜브로. 그 BTS 근데 연결이 잘 안 돼. 우리는 BTS처럼 할 수 있다. 예전에 그 거기 어디 영업자가 그렇게 막내 영업자였나?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무슨 덕질을 했는데 아까 그러니까 게임 뭐 이런 거 덕질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되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그 덕질이 책 판매에 영향을 네, 미쳐줬어? 자기가 어떤 책을 만드는데 뭐 그 뭘 하면은 자기가 이 게임을 전혀 하나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뭐 레벨 뭐까지 가겠다라고 공약을 내면은 이런 게 화제가 돼가지고 그런 걸 온라인 서점에서 갑자기 판매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술 영업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타사 제품들을 까는 게 아니라 이 상품보다 자기 상품의 우위를 바이어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잖아요. 이 시장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어요. MD 미팅을 신간으로 갈 때 이런 상품보다 여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고 어쩌고 됐고 이런 게 아니라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상품 좋으니까 노출해주세요. 거의 이런 패턴이에요. 물론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영업자들은 핵심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영업계에 비하면 그 영역들이 좀 낙후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유통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책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는 해. PT라고 하죠. 이렇게 내가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감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가시죠. 간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가기 전에 어떤 영역에 노출이 됐으면 좋겠고 그 영역의 노출책들은 어떤 결로 노출돼 있었고 그러면 성향들이 다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책을 갖고 해서 이 책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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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터넷 서점 MD가 인터넷 서점에 있는 전체 그 뷰들을 다 못 봐요. 그렇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거기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진짜로. 저 사실 이 책 인터파크 이 책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철 타고서 시리즈 팔 때 사실 계속 그랬거든요.
남들은 길버더린이가 공급률을 굉장히 잘 지키는 회사라고 하지만 기브앤테이크에 여긴 철저하게 해주는 것만큼 내려줘요. 그게 무슨 말이죠? 똑같은 책이 1000부가 들어가도 60%에 들어갈 때가 있고 55%에 들어갈 때가 있고 57%, 58%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걔네들이 이 책을 팔기 위해 홍보비를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실 그게 비즈니스라고 봐요. 공급률을 뭐 시장에 나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묻겠다. 그냥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시면 할 수 없는데 비즈니스 하겠다면 상대방의 이익도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주고받아야 한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쪽에 시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훅 뜨어서 그러면 도서정가제가 사실 2020년에 핫 키워드 아니었어요? 폐지해야 된다. 막 국민청원 나오고 막 난리 났었는데 사실 기브앤테이크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게 또 도서정가제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사실 이 도서 판매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 입장을 밝히시오.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반대해요. 어떤 면이? 그러니까 온전한 정가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정가제란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공공재료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업적인 이 부분을 지금 무시하고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동네 서점하고 일반 서점하고도 또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보문고랑 동네 골목 서점이랑 구분한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지역에는 노원문고, 네. 그 다음에 노원문고에는 뭐 저희 책방 같은 브론체 책방, 여기 자체도 구별이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자본시장이잖아요. 그 자본시장에 예를 들면 똑같이, 공급률을 똑같이 한 상태에서도 큰 회사는 자본이 많고 작은 회사는 자본이 없으니 마케팅 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마케팅 하는 것조차도 제어하는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서정가제가? 네.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냐면 표준 공급률이라는 게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도서정가제가 어떤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예전 공급률이라고 아까 그러면 판매 가격의 60%, 뭐 도매에다가 50% 뭐 그렇죠. 이런 얘기하시는 정가에 거죠. 정가에 뭐 소매 몇 프로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표준 정가제가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 바탕이 되고 도서정가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 정가제는 하나도 안 지켜져 있고 도서정가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있는 게 1인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예스24나 온라인 서점에서도 45인가 50인가 그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한 60%일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 사업자를 냈어요. 1인 출판사로. 1인 출판사가 돼서 내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했더니 이 출판사 신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이런 온라인 서점에서 공급률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너희는 1인 출판사고 이게 어느 정도 공급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5? 50? 이렇게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멘붕에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에 제가 신청서를 냈더니 55%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공급률을 지켜지는 게 출판사에서도 이익이 되고 사실은 지금의 도서정까지는 유통사 쪽에만 유리한 배불리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도서정가제 시작하자마자 완전 큰 회사 메이저 네 곳이 잔치들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거를 출판계에서 안 잡을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너네 그렇게 하면 공급 안 해 하고 다 단체 행동을 해야지 걔들이 안 되겠다 내려줘야 되겠다 이게 되는데. 저는 출판계 단합을 안 해서 대표 단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저기 있잖아요 출판문화 출판문화협회 네.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인회의 지금은 그림책 대표 출판사 무슨 협의회 뭐 이런 것도 생기고 했는데 조직은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오래된 출판 영업인 회의도 있어요. 하나도 자기 목소리를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빗발같이 뭐라고 얘기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못한다고 봐요. 아니 못하는 걸 떠나서 조금 강성으로 말하면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몇 년 동안 출판계에 있으면서 딱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도 안 보인다. 각자 도생이다. 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림책 협의회? 그림책 협회요? 어출협? 어린이 책을 사랑하는 모임인가? 어만사? 뭐. 많아요.
근데 그들이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모임들 다 탈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그 모임에 가입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조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로 넘어가면 500부가 들어가건 1000부가 들어가건 그때는 비즈니스가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0부만 들어가도 공금들을 낮춰줘. 라는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온다는 거죠. 공급률은 진짜 큰 문제기는 해요. 2003년도에 출판 시작할 때 교보문고만 70%로 사주고 대신 좀 돈을 늦게 지급해주는 그런 건 있었어도 어쨌든 70%로 사주고 지방으로 갈수록 55도 있고 50도 있고. 네, 더 중요한 건 모든 출판사가 표준 공급률이 정해지면 출발선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출발선조차도 다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출발선은 똑같은데 자본력에 따라서 뭐를 하는 건 그건 뭐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출발선이 흔들리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선부터 달라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뭐 무식한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조금 선하신 분들은 조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뭐야? 아니 진짜로 뻔튀기 나름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하신 거지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 저는 좀 그거를 왜 대한 출협에서 그거를 왜 안 잡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님과 대표님끼리 출판 대표와 유통 대표가 담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라고 지금 해놓은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서정가제를 하려면 공급률에 있어서도 서로 저는 요번에 그게 먼저 생각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얘기되면서 네, 그 부분은 또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서점에서도 동일하게 좋게 여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물론 중간 유통사들은 싫겠죠. 더 싸게 받을 수도 있는데 중간 유통사들은 저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나라 모든 막 그것도 너무 환원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영세하잖아요.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1인 출판사 나날이 더 많아지고 있고 상업화시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큰 회사들도 몇몇 있는데 그 회사들도 좀 믿음직하지 못하고 뭘 선도해서 끌고 가지 못하고 그리고 점점 더 완전 마이크로화 돼가고 막 이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뭉쳐진 힘이. 그러니까 1인 출판사가 생겨서 뭐 다양성이 많이 생겨나고 이런 거는 또 좋은 면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영미권 같은 경우는 빅5 라고 하더라고요. 다섯 개 출판사가 뭐 거의 전 세계 그거를 휘어잡고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존 이런 데랑 결국은 당하더라도 일단 맞짱이라도 떠보고 그런 게 되는데 너무 다 힘이 없어요. 완전 다 쥐 한 마리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는 거고 공룡하고 이렇게 쥐들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는. 근데 그걸 누가 조장했느냐는 사실은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선에서 바라본다면 분명히 개선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지금 뭐 진흥원에서 무슨 통합 물류 시스템인가 뭔가 한참 뭐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게 되면 수소도 쉽고 뭐도 쉽고 뭐 다르게 했는데 그게 과연 될까라는 건 물음표예요. 그러네요. 예. 네. 근데 그런 식의 시스템 개선이 되기 전에 사실은 의식구조 개선부터 돼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에서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이 관계가 사실 공생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공생관계가 아닌 부분으로 된 거죠. 동네 책방이 그렇게 인터넷 서점에 여기에 대해서 열을 내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해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스에서 주문하시고 교보도 책을 공급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그 전에 그렇게 뭐라고 그랬던 건 어디 갔느냐라는 얘기죠. 답을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네. 얘기예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뭉쳐진 얘기를 못하니까 도서정까지도 그렇고 작년에 뭐 나다움 사태 이런 게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막 출판사 있다가 지금 두 군데 출판사만 열일하고 있어요. 나다움 책가를 대해서는. 자,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책습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드셨잖아요. 출판계에서 출판계에서 지금 경력이 26년 조상님이다.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이 과도기 있잖아. 온라인으로 되기 전부터 온라인 서점이 등장해서 지금 뭐 도서점까지 오는 이 현대까지 이 과도기를 쫙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 영업자님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좀 젊은 애들도 지금 속속속속 들어오잖아요. 이 출판 영업의 이 불황이라고 해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전 젊은 그 영업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나 때는 그래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안 한다. 뭐 그런 건 혹시 좀 망쩌다 말이야.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없다고 하면 밝은 얘기를 좀 부탁드려요. 어두운 얘기, 너무 어두운 얘기. 오히려 그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출판계에 대해서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실 거예요. SBI 강의를 몇 년 전에 한 4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출판계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학력들이 영업자들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많지 않았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길버드 어린이에서 SBI 출신들 받아서 이렇게 보면 학력들이 다 짱짱해요. 그들이 왜 들어왔을 거예요? 출판계에 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책이 좋아서. 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취업시장이 좁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들어온 친구들이 과연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 때 몇 명이나 살면서 출판 계속 있느냐 보면,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0% 미만이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방증한 얘기는 뭐냐면, 들어오는 그 인력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출판계 비전이 이렇고 우리 출판사 잘 크면 네가 운영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육이란 측면들을 조금 강과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첫 강 때 항상 얘기해, 출판계 왜 들어왔어 물어보면, 책이 좋아서요 그러면 독자로 좋아하면 안 되겠니, 아무 말 못하지만 그러다가 첫 강 끝나고 나면 두세 명이 그만두시거든요. 그래서 잘렸어요. 애들 몰아내냐고? 네. 하여튼 뭐 학교로 따져보면 거의 4년제 대학 졸업한 친구들 수도 없이 들어와요. 수도 없이 지원을 하고. 그러면 왜 그들이 다시 들어왔다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들 탓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들이 떠날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과연 출판사 마케팅 뭐 영업부에서 뭐라고 그들한테 얘기를 할 거냐?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런 유통관계도 지금 관행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젊은 애들이 감각적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단박에 안 돼 이러겠지. 어쩌다가 중세를 찍자 일본판을 봤는데 되게 도전받았거든요. 아, 너무 재밌었어. 네. 그 우리는 배본 썼을 때 그냥 일괄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책을 다 설명하고, 이게 사실 현실적이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그 방증하는 바가 있거든요. 결국 그게 파트너십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없는 거고 무조건 세부 외본하고 교부만 배본부스 협의하고 북세는 나중에 돈 받기 위해서 500구 확 밀어놓고, 이런 지점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그런 거 갖고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뭐를 가르칠 수가 있겠냐라는 거야. 본인도 책을 안 읽는데 걔네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읽으라고 얘기하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홍보 마케팅으로 뽑으면 뭐예요? 대부분 홈페이지 관리하고 카페 관리하고 이거잖아요. 수단만 관리해가지고 뭐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르쳐줘요? 본인도 인터넷에 보면 여기에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데 애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냐는. 본인이 엑셀 함수를 못 쓰는데 직원들한테 무슨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려면 지금의 영업사원은 좀 더 책이 더 완성되기 이전에 기획회의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인볼브가 돼서 이 콘텐츠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는 현장에 좀 드러내줘야 나중에 책이 한 뭐 예를 들면 3번 교정한 정도로 이제 미완성된 완성 직전에 어떤 책을 딱 받아들였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과도해요? 일단 뭐 예를 들면 교육시켰던 기준을 얘기 들어오면 한 달 내에 길버드 어린이에서 발간된 책을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그 순서는 베스트 시절로 순위 순서대로 한 번 훅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시리즈 단위로 끊어서 읽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작가 단위로 구별해서 읽고. 무슨 서울의대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컨텐츠를 다각화된 시각으로 봐야 되는, 일단 그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마케팅도 결국은 책을 읽어내는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어렵죠. 나중에는 책도 안 보고 휙 던져놓고 이렇게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터넷 서점을 서치를 하더라도 자기 책 판매 주소 얼마지 이것만 봐요. 그 밑에 서평은 뭐가 달렸지 이런 거 안 본다고요. 거기에 또 오프라인 서점을 가면 베스트셀러 순위만 봐요. 자기 소개 책이 몇 권이나 뭐가 있는지 안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간이 나왔을 때 컨셉 못 잡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마케팅 위에서 컨셉 잡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모 출판사 대표께서 너는 편집 분야, 마케팅 분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모 사장님이 계신데 뒤에는? 네, 뒤에는 네. 네. 기억 미음씨 뭐야 초성으로 해야 돼 네. 계셨는데 아니에요. 그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편집자분들이 책을 만들어주면서 내년 보도자료 카피와 영업자들,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보는 카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편집자하고 영업자가 싸운다면 사실 그 부분을 갖고 싸우는 게 맞는데 그렇게 싸우는 영업자도 별로 없어요. 그 결에서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케팅 하면 이벤트 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컨셉이 없는데 이벤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벤트를 뭐로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건 그 한마디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그 회사에 있는 출간된 책들은 다 읽고 꿰 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그 회사에 나오는 신간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책은 과거에 나왔던 책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요 부분이 조금 다른 책을 설명하는 것과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쭉 얘기하는 것과 전부 다르죠. 가판에서 15초 동안 책을 설명하지 못하면 가겠어요? 그 중요하다. 가판에서 15초 동안 책을 설명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것도 독자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려면 컨텐츠를 머릿속에 꿰차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답답해 죽겠는데 15초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하철을 타고서 줄거리 쭉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해서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지겹잖아요. 그렇죠. 다른 책도 보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읽기부터 시작을 하고 컨셉을 잡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의 여파로 책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지 뭐 누구한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마케팅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책 읽기를 좋아하고 그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책 읽기를 좋아하면서 그거를 떠버릴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거를 확성기처럼 신나서 아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영업자로서 가장 네. 최적의 이상적인 영업자다. 책 읽기를 싫어해도 저처럼. 훈련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해야죠. 또 막 너무 이렇게 진성인 사람보다 일반 독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 책에 빠져 있는 사람. 완전 매니아. 그냥 일반 독자 같은 사람이 또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양면성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거의 다른 결의 전문가라고 봐야 되고 바깥에서는 그 부분을 숨겨야죠. 근데 상대가 책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 사람이면 드러내고 모두 전환해야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싫어도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억지로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보도자료라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 그 생각이 있어. 출판 영업자 되게 힘들구나. 일단 모두 전환을 거기서 몇 번 해야 되지? 사장님 만날 때, 편집장 만날 때, 영업부장님 만날 때, MD들 만날 때, 독자를 만났는데 애엄마를 만날 때, 아기를 만날 때, 박사님 만날 때 이게 모두 전환이 되게 많아야 되는 엄청 기발해야 되는 사람이네. 근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 책에 대한 컨셉만 갖고 있으면 그게 다 된다. 누구를 만나도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기 엄마한테 설명할 때와 아기 아저씨한테 설명할 때와 아기 아저씨 또 뭐야. 다르죠. 완전히. 자, 책성놀이터 얘기를 좀 할게요. 도서관 컨텐츠 플랫폼 그 단어가 딱 정의를 하신 부분이더라고요. 네. 일반 영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사실 그 단어를 쓴 건 최근에 그렇게 이제 쓴 거고 그거의 시작은 사계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쟤네는 장사가 안 된다는데도 해도 남들 두 자릿수 떨어질 때 꼭 한 자릿수밖에 안 떨어지는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사계절 출판사에서. 네. 그렇겠죠, 영업비밀. 그래서 뭐 굉장히 큰 노하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우연하게 이제 천둥거인을 길바더니가 인수하면서 북스타트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가봤죠. 일단 뭐 정신없이 인수 과정 끝나고 나서 천둥거인의 북스타트 매출이 거의 매출의 3분의 1일 수준이었더라고요. 상당히 큰 수준이었죠. 그랬더니 뭐 영업자의 생리상 가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또 얼굴 빛에 내 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 그렇게 가게 된 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책사회예요? 책 읽는 사회 운영? 아니요. 도서관이라는 데를. 아, 그 전에는 때문에.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뭐 영업자한테 물어보면 빠진 책을 갖고 와서 그들한테 책을 기증하면 좋아하더라. 책은 사회집에 기증을 하지. 이상하다. 그리고 남들이 하도 도서관 얘기를 했어서 저만 안 가는 줄 알고. 그래서 근데 뭘 알아야 가죠. 고민하던 차에 마침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생겨서 가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예. 사실은 그 오픈에서 가보기 시작한 건 거의 최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건 사계절 같은 경우는 그들의 관계성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관계성으로 깊이 갈고 있는 뭐 학교 도서관 또 책들이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공공도서관 이런적인 네트워킹이 굉장히 탄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다 죽을 써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시장이 그들한테 있었던 거죠. 몇십 년 된 그 네트워킹을 어떻게 그제서야 걔네 말이 이해가 된 게 네가 줘도 못할 거야.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정리가 완전히 됐고 대구 지역을 갔던 게 제일 먼저 갔던 도서관이고 왜냐면 북스타트가 제일 잘 되더라 하는 데만 골라다녔으니까 그래서 최초에 갔던 데가 1년에 300군데를 갔었고 그게 500군데, 800군데 지금 1000개가 넘어가 인원수로는 뭐 400명, 500명에서 지금은 한 4,800명이 되니까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계속 연락이 와요. 이 사람이 퇴임하면 후임자 소개해주고 저쪽으로 옮겨가면 새로운 도서관에 누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그 사서님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거예요? 사서들하고 초중고 학교의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뭐지? 도서관 그 지역의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키맨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내지?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그 공공도서관 뭐 교육청을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학교까지 제가 뭐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도서관을 담당하는 구청, 시청 공무원들, 대구 지역이면 대구 지역에 입소문이 많은 데는 학교 선생님들 이제 이런 분들하고의 미팅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활동 반경이 좀 작. 했지만 그래도 키맨들은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올해도 작년에도.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만나고 다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 만나면 그 네트워크는 끊어지기 때문에 메일로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지만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그냥 툭툭 던지는 얘기들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그 관계가 벌써 10년이 넘은 관계들이죠. 그럼 길반 어린 때부터 쭉 구축해 오셨던 네트워크 네네. 그 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출판사들을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서점 관계된 일이 아니라 도서관에 관련된 일을 네. 그 출판사에서 이제 콘텐츠 제공한 거를 여기서 확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이 출판사의 것을 도서관에 어떻게 확산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여러 방법을 다 써봤고요. 써봤는데 출판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딱 하나예요. 어쨌든 학교나 도서관에서 책을 이제 사야 되는데 예산은 어쨌든 한정적인 예산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랬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들한테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을 한 거고요. 궁극적으로 책스놀이가 지향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가장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구조요? 안정적 매출 구조. 매출 구조. 네. 그러니까 사계절과 같이 예를 들면 일반 시장에서 정말 안 나간다 하더라도 기관에서 한 부라도 사주면 적어도 800부 아무리 못해도 500부는 사갈 거 아니에요. 학교 도서관이 22,000개예요. 거기서 500군데 학교나 사가더라도 1,000부는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단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사서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학교 선생님이나 사서들은 예를 들면 웅진주니어나 뭐 창비나 문학동네나 되게 큰 출판사들 거긴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숨어 있는 책들을 좀 그들한테 접근 가능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간콩 출판사를 저 아니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신생 출판사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서를 할 때 그 스타일들을 이미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쭉 늘어놓고 자기가 아는 출판사 위주로 해요. 사계절, 길버더리니, 창비, 문학동네, 비룡세 여긴 다 알잖아요. 시공준이요. 뭐 근데 예를 들면 요번에 새로 생긴 신생 출판사 나무말미라는 출판사를 누가 알겠어요? 다 배제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책이 쌓일 때까지는. 그러면 수서 목록도 추천해 주세요. 사서님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회원사들 DB로 갖고 있는 게 한 28,000종. 그걸 다 엑셀로 다 전환시켜서
분류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물에 관련된 주제 책들을 뽑아주세요. 뭐 페미니스트 관련된 책들 뽑아주세요 하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목록 추출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록을 제시를 해주고 그 목록을 받고 싶다.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거는 이제 단편적인 이제 부분들이고 아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잖아요. 네네. 도서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출판사에서 홍보하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네. 그 부분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주고 줬으니까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 들어간 출판사의 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아까 안정된 매출 구조가 첫 번째라고 했으면 두 번째는 저변 확대예요. 저변 확대와 그 브랜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 시장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기관 쪽 시장은 고정적이면서 확실한 시장이죠. 사실 보통 사람들이 가시화가 안 되니까 되게 모르는 게 네. 모르는 부분이 어린이 책의 매출의 뭐 절반 이상이 다 온라인 판매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다 그런 기관 매출인데 네. 그 부분은 되게 모르잖아요. 네. 이 출판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일반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죠. 매출은 크지만 어느 시기에는 확 매출이 확장되지만 어느 시기에는 쪼그라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고 있고 도서출판 빨간콩도 사실 그 계열로 해요. 다른 영업 안 해요. 하지도 못하겠고 다른 일들도 있어서 그냥 신간 나오면 4,800명한테 문자 하나 보내는 아니 근데 그거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뭐 여러 가지가 다 궁금한데 첫 번째는 책수급 놀이터가 단순히 어떤 수서 목록을 만들고 뭐 출판사와 도서관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컨텐츠 기획을 또 하시잖아요. 행사에 관련된 이벤트에 관련된 네. 뭐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게 왜 이렇게 더 확장되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어떤 목록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확장이 됐죠. 그렇죠. 그게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단순히 강연만 조직해주는 게 아니라 뭐 전시도 저 기획해주고 뭐 그거에 관련된 책도 만들어주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책숲 놀이터, 빨간콩, 도트북 무료 브랜드가 3개나 되는 출판사 네. 출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이 그러니까 이건 세계장악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왜 그렇게 외연을 확장하고 계실까? 아, 외연 확장은 아니고요. 그래요? 출판사 쪽은 사실 이제 브랜드로 이제 나누는 거고요. 작년에 15쪽 냈어요. 많이 냈다. 많이 냈어. 많은 건가요? 많이 냈죠.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브랜드별로 브랜드를 섞이고 싶지 않아서 뭐 빨간 콩은 어린이, 도트북은 실용서, 입문서 뭐 이런 쪽 책숲 놀이터는 컨텐츠 사업하고 도서관에 관련된 책들을 주로 내는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요. 책숲 놀이터도 또 그 출판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 강의나 원화 전시 같은 경우는 그 전에서 했었던 거고요. 10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가 있어요. 근데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첫째는 도서에 대한 정보예요. 웃기죠. 그 수많은 도서 정보를 다 출판사들이 보낸다고 하는데 도서 정보가 부족하대요. 진짜요? 네. 왜 그러지? 엄선된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출판사들이 보내는 종이 도서 목록 같은 경우는 거의 쓰레기로 다 뭐 그거 아니에요? 거죠. 이 책을 안 봐도 이 책이 뭔지 딱 알 수 있게끔 뭔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사서님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책이 또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영향일 수 있고요. 이렇게 다른 다룰 수 없는 도서 정보.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도서관 평가 지표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뭐 어린이 책으로 보면 그러니까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워낙 그런 니즈가 또 많아졌으니까. 예, 프로그램을 조금 세분화하면 전시 부분, 그다음에 강연 부분. 이 세 부분은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분들을 그럼 책숲 놀이터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부분이 출판사에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트너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점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출판사들이 도서관에 가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도서관에서 출판사에 연락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죠. 사실 웃겨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그러면 사실 이런 역할들은 특히 도서 정보회 같은 역할들은 국정이나 아니면 뭐 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시스템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 구려서 그렇지. 그 인력이 없어요. 거기. 네. 그래서 그 이유들이에요. 지금은 책숲놀이터 하는 게 지금 이 세 가지 영역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파급적으로 나가면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고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 사태를 맞이해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토크 활동지를 통해서 그들이 그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게끔 파일 처리해주는 거, 그다음에 영상으로 도서를 소개하는 방법, 짧게 샘플 영상도 좋고, 그다음에 파일 공유가 가능한 출판사들은 디지털 원화 전시까지 저작권 동의 다 받고 책을 전체를 읽어줘도 괜찮은 출판사들은 그렇게.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책을 읽어주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 문제 삼지 않는데 기관에서 읽어주는 건 문제를 삼더라고요. 이것도 잘 정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희 책 같은 경우는 다 저작권 협의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근원은 그림책은 다 보여줘야 산다는 거기 때문에. 길반 어린이 때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저도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있네요. 작가 강연도 어느 특정 지역의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가 괜찮은 작가다 하면 연초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연차시 차시별로 교육을 잡아서 같이 꾸며나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대구의 학교 도서관 집중센터는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요? 네. 뭐 그런 데하고 조직을 해서 2021년도 프로그램을 집행한다든가 순천시청이나 김해시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정보들을 의뢰가 오시나요? 의뢰가 오는 것도 있죠. 부산시 한 책 선정하니까 책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그렇게. 네, 뭐 김해시 한 책 할 테니까 리스트 보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추천한다고 해서 다 되진 않아요. 다 되진 않지만 그 검토도서 후보로까지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면 그 후보도서까지 올라가는 사이에는 다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스못 놀이터는 사실은 큰 출판사가 들어오면 좋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벌어들일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충분한 인력이 있으니까 지들이 막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알아서 하는지는 사실 퀘션마크예요. 알아서 하겠죠. 그런 출판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월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어디 하나 광고하는 비용보다도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출판사는 그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수 부분도 있죠. 있지만 처음에 잘 세팅해 놓는 게 사실은 제일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현재까지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도 어저께 아트 프린팅 원화 전시하고 디지털 원화 전시 1년치를 세팅하는 걸 메일을 했는데 꽤 많이 접수하셨어요. 동시 접속사 수도 꽤 많이 했었고 작년에는 한 6천 명이 접속하는 바람에 중단하고 다시 시작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하루에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루 평균 한 700에서 800명. 많이 그 어쨌든 정보 공유에 대한 니즈가 막 이렇게 모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서는 블로그에 신간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 신간들 좀 살펴서 소소하시는데 참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 앞에 계신 분도 칼럼을 쓰기 시작하셨지만 칼럼을 쓰시면서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아, 블로그에 지금 예, 홍보 좀 하지 그랬어요. 몰랐네. 계속 바꾸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안정세가 되면 책숨놀이터는 공적인 부분과 그 상업적인 부분들을 별개로 구별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출판사를 위한다 이런 마음 없어요. 저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출판사를 위한다는 생각은 없지만 사서들이 충분히 책들을 전체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구조화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게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세팅을 하고, 왜 도서관 콘텐츠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사실은 이제 콘텐츠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책을 만들고 있고 다른 출판사들도 있잖아요. 작년에 뭐 컨퍼런스를 보다가 화딱지가 팍 난 적이 하나 있는데 밝힐 수는 없고, 메인 되는 게 그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도 있고 왓챠도 있고 모두 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가장 근원이 저는 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내용 중에서 이런 원천 소스들이 다 묻어 있다면 그걸 통해서 2차, 3차 뭐 이런 콘텐츠들이 개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들어오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 계속 보면 뭐 웹툰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답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2차, 3차 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서관 홍보 서비스와 함께 저희 책에 대한 홍보,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 연극하시는 분도 만났고, 제가 또 합창단 단장이잖아요. 맞아요. 노래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책을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지역 활동가들도 조금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활동들로 갈 거예요. 그러면 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부분들이 없어질 거고 개인 영역적인 부분들에서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죠.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들이 다 머리에 이렇게 기억이 나세요? 얘기를 딱 하고 나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세요? 잊어버리다가도 얘기하면 또 아, 저 신기하다. 저는 저렇게 많이 만나고 나면 막 이게 뒤죽박죽 될 것 같은데. 뇌가 달리 세팅되는 것 같아. 아, 그래? 이 편집 기획자 이쪽은 뭔가 좀 이렇게 가잖아. 근데 많은 사람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가 난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래 정신이 없을 것 같거든. 새롭게 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저쪽으로 옮기면서 전국 국어교사들 모임까지도 지금 만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무실이 파주에 있다가 노원구로 옮기셔서 수락산 밑에 서울 끝자락이잖아. 거기에 가면은 그것도 산밑이야. 그래서 진짜 야 이거는 뭐 등산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관심이 갔지 뭐 오겠어? 그랬는데 거기 노원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그 구에 있는 선생님들이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젊고 조금씩 거기 모이고 뭐 내가 한번 갔을 때 어떤 선생님이 거기서 책을 막 미친 듯이 사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프론테살롱은 책방의 모습을 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네 책방 놀이죠. 책방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안 돼요. 뭐 두 명이서 뭘 하겠어요. 한 사람은 책만 들고 한 사람은 책 팔기 바쁘지. 그래서 그쪽은 지역민들 위해서는 한 공간으로 조그맣지만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코로나만 아니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모임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 책 모임이 세 그룹이 지금 편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시고 또 노원초하고는 올해 학생들을 위한 문화기획이 또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대가 되고 출판사들 책을 홍보를 해주시잖아요. 어쨌든 요 네네. 특별한 사실 루트인 것 같아요. 일반 루트는 아니고 그쵸. 특별한 루트인데 본인이 직접 책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날 것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 날 것으로 얘기하세요. 두 가지인데요. 네. 고상하게 표현하면 제 거를 갖고 싶어서기도 하고요. 그게 고상한 거야? 하면서 날 것은 어느 정도야? 아, 그리고 생짜로 얘기를 하면 누굴 믿겠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굴 믿겠다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힘들어서 그만둘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거 외부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길버린 복귀했다가 다시 그만두면서 여긴 아닌가 봐요 하고 나오면서 모 출판사 대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개런티를 하면 내가 나와서 해주겠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출판사 영업 다니기 싫다. 내가 영업할 곳이 도서관하고 교육청의 사람들이지 출판사 만나면서 책 선생님한테 이거 하니까 들어와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지금도 마찬가지 출판사 미팅 2시간 할 바에 2시간 들려서 저기 천안에 있는 도서관 사서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출판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출판사에 최장 5년을 하신 출판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이 뭐 작년에 비로소 뭐 계약하고 생활비 가져가고 조금 여력이 생겼다. 작년에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 좋죠. 그게 뭐 꼭 저의 역할만이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비락 2021년도 북스타트 발표가 났잖아요. 저희 책은 떨어졌어요. 하나도 안 됐죠? 하나도 안 됐어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고배를 마시고 있는데. 전체 선정된 중에 45%가 회원사 책이에요. 아, 그건 또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기쁘기도 했죠. 두 번째 고민이 생겼죠. 이제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하는 기관들한테 뭔 책을 선정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겼죠. 책숨놀이터가 갖고 있는 가장 재산은 사실 그 인적 자원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 못 만난다 하더라도 반갑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저께 전화 받다가 까무라쳤잖아요. 네. 누가 오빠라고 하는 바람에. 오빠라시라니까요. 왜 자꾸 늙었다고 하세요. 아, 깜짝 놀랐어요. 만난 지 한 10년 동안 계속 만났던 지금 강원도에 있는 사서거든요. 그런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아, 나 못할 거야 그거 그렇게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부담 없이 될 수 있을지 자체 필터링 안 하고 바로 과감 없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들이 아닐까? 이게 그냥 뭐 어디서 외부에서 긁어서 만든 리스트가 아니라 적어도 1년 한 번씩은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서들과 기관단체의 어떤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하시고,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알려줘도 못할 걸? 이라고 한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관계라는 게 몇 년 쌓여서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또 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잘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정옥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되고 또 그게 책숲 놀이터의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변신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저는 오늘 사실 되게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출판 콘텐츠를 직접 만들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안 그래? 궁금한데. 나 궁금했어. 나 이거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왜 책을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지. 뭐 혼자였으면 안 했을 거야. 왜냐하면 책을 만드는 것과 파는 거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아까도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못 만들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자 출신이 출판사 차리면 빨리 망하고 영업자 출신이 출판사 차리면 오래가는 그게 아니에요. 속설이 아니라 차려도 영업자 출신 차려도 빨리 망해요. 근데 여태까지 뭐 사례들로 봐서는 영업자 출신은 확실한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콘텐츠를 본다고 해도 그거는 판매하기 위한 방식의 콘텐츠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으로 책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좋아 보여. 아, 이 책도 좋고 저 책도 좋고. 네. 아, 그래서 못 하겠어요. 가만있어 봐. 근데 아까는 영업의 컨셉을 잡아야 된다는데 이게 근데, 컨셉을 못 잡으시네. 아, 누가 이 책이 좋아 그러면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그 장점을 계속 어떤 책이든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영업자들은 내가 너무 취향이 까다로워서 난 이런 거 싫어. 옛날에 그런 영업자도 진짜 있었어요. 누가... 그리고 맨날 내가 싫어한대. 제일 싫은 말. 우리 애는 이런 거 싫어해. 아, 제일 짜증나는 말. 아, 영업자도 그런 말을 해? 아, 그런 사람 있었어요. 누가 책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아니, 있었죠. 아니, 근데 그 뭐 시간이 지금 뭐 이거 얼추 다 돼서 근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은영 대표예요? 수많은 편집자들이 있었잖아. 아, 예상 질문이 그, 어떤 건데? 26년간 수많은 편집자들 보고 되게 정말 상업적인 편집자서부터 막 매니악한 편집자들까지 다 보셨을 텐데. 그러게 이게 연배가 또 젊은 분들도 아니고 좀 나름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연세 또 연세 자꾸 연세네 아무튼 경력도 다들 이렇게 쫙 있는 분들이 같이 동업을 하시기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업자만 잘 안 만난 게 아니라 편집자도 잘 안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또 어떻게 우리는 자주 만나요. 네, 그렇다고 출판사를 제가 뭐 여러 군데를 옮겨다닌 것도 아니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영이었냐라고 하면 하늘님에 잠깐 있을 때 굉장히 큰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매출이 몇 천씩 되는 회사에 있다가 몇백도 안 되는 출판사로 딱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라 교보를 딱 갔는데 두 시간 동안 멍하고 있었어요. 책이 아무것도 없어. 꽂혀 있는 게 없어요? 네. 꽂혀 있는 것도 그렇고 출판사 왜 이러지? 그리고 그 킬링 상품이라고 하는 뭐 치은모 선생님의 그 책도 없네. 교보예요? 네. 왜 없을까? 물어봤더니 뭐 창고서 파는 시즌이라 치웠대요. 그렇게 안 팔리나? 치울 정도는? 그리고 사무실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회의실에서 멍하고 있는데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팔 책이 없다. 어디 권장할 책이 없고 어떻게 이 출판사는 전부 다 책이냐. 근데 보통의 편집자면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영업부장이 그런 얘기하면 뭐 싸우자는 거야? 뭐 내가 책을 잘못 만들었나?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좀 통할 것 같네? 그러면서 1년 7개월을 그렇게 부딪힌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잘 통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책을 만약에 출판사를 하면 이 사람이랑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책을 보는 방향도 비슷하고요. 사실 그가 선택해서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흠잡을 게 없어요. 영업자로서도 이렇게 판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요. 물론
아니 세상에 뭐 어떤 책이 만부 나갈 거라고 개런티하면서 나오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사실 상상여행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1,000부씩 팔릴래나? 뭐 이런 기대치가 있었단 말이죠. 안 나가잖아요. 이렇게. 네? 가격 저항선이 있어요. 네. 가격 저항선. 그다음에 서로 좀 재밌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누구는 재밌다고 하는데 누구는 안 재밌어. 이것도 좋지만 이게 10권, 100권이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제시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보는 사람도 짜증나죠. 근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에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남들이 동업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일 거고. 뭐 그건 길게 가봐야 알고 지금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이 시간이 저희가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오늘 팟캐스트 처음이신데. 네. 어떠셨어요? 시간이 두 시간이 지금 훌쩍 넘어갔어요. 긴장돼서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재밌네요. 그렇죠. 네. 엄청 오늘 사실 체계적으로 질문하면서 간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거보다 난장이었거든요. 난입을 제가 원래 많이 하는데 오늘 좀 참았어요. 맞아. 오늘 이쪽도 되게 많이 참고. 하셔도 되는데. 아니 원래 이정욱 부장님이 차분하게 천천히 얘기하시는 스타일이라서 막 난입하면 너무 많이. 근데 질문 못한 것도 있지 않아요? 조금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제가 섞어가지고 아... 네, 조금 질문을 했어요. 오늘 영업 얘기 처음 들었을 텐데 작가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네. 재밌었어요? 네네네.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지루하지는 않으셨을까?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에요. 아마 네, 재밌었을 아니요, 거예요. 되게 그리고 상품으로 사실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저는 그림을 그리는 그치. 사람으로서 이 책이라는 것 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냥 그렇죠. 그림만 그리고 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이 책이 과연 독자들한테 뭐 어떻게 하고 또 그 출판계와 시장에서 이 상품으로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또 어떻게 생각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 1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정욱 대표님 모시려고 되게 오랫동안 간을 봤어요. 왜냐하면 영업 얘기가 되게 매니악한, 사실 출판계에 있어서는 매니악한 얘기거든요. 일반 독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근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작가님들이 되게 많으시고 또 사서나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마케팅 쪽, 책이 완성이 돼서 세상에 돌아다니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의 팀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막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내가 모시게 됐는데 되게 유익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우리나라가 출판사들이 다 자꾸 영세한데도 또 되게 벽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되게 서로 영업자랑 편집자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렇죠. 책 만들어가고 판매하고 그리고 작가분들도 마찬가지고 서점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물꼬를 트는 중간에 계신 분이라서 그런 분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니 그러니까 이게 쉽게 구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또 구축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그게 서로 상생하고 또 단단해지는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앞에서 선도하고 있는 쟁이다. 출판쟁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한파에 영화 18도 아까 나오셨어요. 정말 엄청 춥더라.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이 날짜를 잡았지만 이렇게 추울 줄 어떻게 알았어. 제일 추웠네 오늘. 그러니까 하지만 너무 따뜻하게 재미있게 얘기해서 좋았습니다. 자 작수사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